우루과이와 월드컵 첫 경기가 바로 목요일에 열립니다. 하루 남았는데요. 월드컵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글로벌 축제이니만큼 카타르 현지에 몰리고 있는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제 조별리그를 치를 각 국가 대표팀 선수들은 마지막 훈련에 땀방울을 흘리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한국과 한국이 속한 H조의 국가대표팀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루과이는 목요일이 첫 경기이니만큼 한국과의 경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루과이의 선수와 팀 관계자들은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며 전혀 방심하지 않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루과이의 알론소 감독은 이번에 젊은 선수들을 대거 선발하여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20대 중초반의 선수들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하여 우루과이는 월드컵 본선행에 성공했죠. 이제 월드컵 본선에 올라왔으니만큼 당연히 이들의 목표는 16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선수들이 너무 젊어서 그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만큼 훌륭한 선수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우루과이는 4강까지 가며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올해는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능력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젊은 선수들이라 월드컵 경험 자체가 없는 것도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우루과이의 핵심적인 수비수인 아라우호 선수까지 빠지게 되는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라우호는 지난 9월 이란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월드컵에는 참가했지만 첫 경기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는 공격진과 허리가 강한 반면 수비진이 약해져 버렸죠. 우리로서는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마냥 좋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루과이의 이번 대회 성패가 절반 이상 한국과의 첫 경기에 달려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우루과이는 현재 젊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위기와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선수들은 기세를 한번 올리면 대회 끝까지 그 좋은 기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첫 경기를 반드시 잘 치러내겠다는 의지가 강렬한데요. 그것을 증명하듯이 이들은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훈련 중 경기장에는 가상의 한국 선수를 그려놓은 에어백까지 준비해서 공을 차고 있습니다. 사람 크기의 에어백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서 뛰고 있는 우루과이 선수들의 모습은 조금 이상해 보일 정도입니다. 가상의 한국 수비수 가상의 김민재를 에어백에 그려놓은 채 경기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루과이는 한국을 무척 경계하고 있어서 훈련 내용이 나가는 것도 예민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공개 훈련이었지만 애초에 취재진에게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었죠. 그러나 훈련 직전에 딱 15분만 취재진에게 공개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타르 도하에 도착한 것은 첫 공개 훈련으로부터 6시간 전이라 피곤할 법도 했지만 우루과이 선수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훈련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에어백에 수비수를 그려놓은 훈련을 골키퍼들이 수행했는데요. 두 개의 에어 샌드백을 옆에다 두고서 골키퍼들이 공을 맞고 선수들이 공을 찼습니다. 다소 흥미로우면서도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한국전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우루과이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 선수 중 한 명이 손흥민을 겨냥한 날카로운 농담을 건네서 또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에서 함께 뛰고 있는 우루과이의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그 주인공입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손흥민과 아주 친한 사이죠. 우루과이 ESPN에서는 이 벤탄쿠르가 손흥민과 나누었던 농담이라며 보도했는데요. ESPN과의 인터뷰에서 벤탄쿠르는 손흥민과 장난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았다며 월드컵 시작 일주일 전에 손흥민을 걷어차서 월드컵에서 절뚝이며 뛰게 만들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농담입니다. 벤탄쿠르는 손흥민과 아주 절친한 선수이며 동시에 손흥민을 선수로 또한 인간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도 한데요. 손흥민과 같은 팀이어서 영광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벤탄쿠르는 한국으로서는 경계 대상 1호이기도 합니다. 같은 팀에서 뛰는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장단점을 완벽히 알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게다가 손흥민이 어떻게 어디를 얼마나 부상당했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손흥민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상을 당해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에서는 손흥민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을 차지했으니 어떤 팀을
게임에서든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근 A매치에서는 무려 5경기에 4골을 득점하기도 했죠. 벤탄쿠르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선수이기에 더욱이나 그 위협성을 뼈저리게 잘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장난이지만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야 할지 알고 있다며 농담을 했으니 조금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루과이의 대표 선수는 루이스 수아레즈죠. 그는 평소 승리를 위해서라면 비겁한 짓도 서슴지 않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아레즈의 나라 우루과이인이 사실 마음을 놓기에는 불안하고 이들의 농담이 매우 뼈있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16강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1차전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H조 조별 편성이 뜨고 나서도 가나를 가장 현실 가능성 있는 상대로 꼽은 이들이 많았고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은 어려운 상대라는 반응들이 많았죠. 우루과이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던 강팀이고 게다가 수아레즈가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아레즈는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 멀티골을 득점했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증명하듯이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한국이 우루과이의 열세입니다. 1승 1무 6패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전적이죠. 피파 랭킹에서도 우루과이는 14위로 28위의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우루과이 대표팀에는 유럽 빅리그 출신의 공격수들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특히 수아레스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나 다름없죠. 리버풀이나 바르셀로나 등에서 뛰면서 746경기 460골의 기록을 세운 선수인데요. A매치에서는 134경기에 출전하여 68점을 득점했고 월드컵에는 벌써 3번째 출전입니다. 수아레즈와 동갑이며 콤비를 이루고 있는 발렌시아의 에딘송 카바이나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젊은 피 다루인 누네스도 날카로운 골잡이죠. 공격진 외에 레알마드리드의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나 센터백 디에고 고딘 역시 주의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의 지난 시즌 득점왕 손흥민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든든한데요. 이번 달에 불운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손흥민 외에도 나폴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도 폼이 아주 좋은 상태죠. 올림피아코스의 미드필더 황인범도 팀에 톡톡히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사실 반드시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승리해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경기에서 충분한 성적을 거둔다면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1차전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1차전을 승리하지 않고서 16강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차전에서 무승부였거나 패배를 기록했다면 그 해에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폴란드와 1차전에서 맞붙었고 2-0으로 승리하여 4강까지 진출했었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역시 그리스와의 1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두어 처음으로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1차전은 그만큼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에이스 손흥민의 부상 등으로 인해 한국 대표팀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경기인 만큼 한국 대표팀의 선수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준비한 대로 차분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치러 좋은 성적을 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나아가서는 16강 통과와 더불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목요일에 열릴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 무척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